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만남. 위스키 광고차 일본에 온 영화 배우를 관계자들이 환영해 줍니다. Great, short and sweet. Very Japanese. I like that. My pleasure. Yeah. 무언가 혼자만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 삶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He took that thing and everything exploded. I heard he did his own thing. 성공한 영화 배우지만 그저 한 명의 남편일 뿐일까요? 집안 인테리어 디자인 때문에 새벽에 남편에게 팩스를 보내는 아내. 잠 못 드는 샬롯. 낯선 곳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그녀. 통역사가 있지만 왠지 모르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느낌일까요? 감독이 10분을 떠들었는데 통역은 카메라를 보세요 라고만 번역합니다. 단순히 그녀가 외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워 보입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바쁜 친구, 그녀는 소통할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Mr. Harris? Yes. Mr. Kazuo sent me. 누군가 밥에게 Don't touch me. 이상한 여자를 보냈습니다. Just 런닝머신조차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호텔 바에서 샬롯과 만난 밥은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편안한 느낌의 두 사람. 사진 작가인 남편을 따라 일본에 왔지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내가 인테리어 소품을 일본까지 보냈습니다. 친해진 두 사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삶이 무력한 밥도 그리고 샬롯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낯선 도시와 대비되는 이방인인 그녀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샬롯.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는 밥.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It's feeling tight. Staggering, unbearable. 발가락이 다친 샬롯. Yeah, really 밥상 머리에서 발가락을 보여줍니다. Right. 두 사람은 병원에 찾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의 대화. 하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
자주 어울리는 두 사람, 한 침대에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I'm stuck. 침대에 함께 누운 두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설가가 되고 싶지만 글을 못 써 안 될 것 같다는 그녀, 사진작가 역시 실력이 안 되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녀,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밥. 밥은 그녀의 다친 발을 만져줍니다. 마치 너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이제 헤어질 시간. 못내 아쉬운 밥. 그리고 샬롯. 공항으로 가던 밥은 우연히 샬롯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귓속말로 무언가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도 그리고 그도 가슴속에 박혀있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듯 후련합니다. 미소 짓는 밥과 샬롯.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찾을 것이고 밥은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속삭임의 의미를 알 것도 같습니다. 잃어버린 소통은 바로 자신의 삶입니다. 그 느낌을 온전히 느끼시려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